안녕하세요. 서울보석의 보석증입니다. 사주와 팔자는 타고나는 것. 좋게 바꾸기 위해서 구시나 재를 지내기도 하지만 쉽게 실천하기 어려운 방법이기에 인덕과 인보, 재물을 가져다주는 백금 반지와 물고기 반지를 복을 가져다주는 액세서리 주얼리로 소개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선택을 받았고요. 지금도 인기 있는 반지입니다. 오늘은 부자가 되려면 꼭 껴야 하는 재미있는 모양의 반지를 소개합니다. 재물도 가져다 주지만 반지 모양에 따라서 부부 화합도 가져다 주고 우정도 가져다 준다는 행복한 반지입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돌고래 반지입니다. 14K 핑크 골드로 만들었습니다. 돌고래를 보면 행운이 있고 여러 마리가 헤엄치면 하는 일도 잘 된다고 합니다. 돌고래 두 마리가 힘차게 헤엄치는 모습으로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돌고래 반지입니다. 돌고래 한 마리를 작게 만들고 머리에 왕관을 씌워서 깜찍하게 만들었습니다. 파란색 보석을 넣어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돌고래 반지는 14K 제작되는 반지로 핑크 골드와 옐로우 골드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편리한 구매가 가능하도록 서울보석 온라인 마켓 구매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돌고래 반지 궁금한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잠깐, 아직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 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보석지기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14K 핑크 골드 돌고래 반지가 완성되었습니다. 두줄 돌고래 반지는 1.9g, 한줄 반지는 1.4g 기준 제작되었습니다.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데일리 반지로 돌고래는 행운과 재물을 상징하는 영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줄 반지는 한 줄에 돌고래 한 마리씩 얇은 선두 줄로 연결해서 착용했을 때 반지 두 개를 겹쳐서 착용한 느낌을 주는 반지입니다. 반지 아래쪽은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착용감을 고려해 주었습니다. 착용해 보았을 때 돌고래 두 마리가 볼륨감을 주고 두 줄이라서 세련된 반지입니다. 파란색 보석을 넣은 왕관 돌고래 반지는 우정 반지와 가족 반지로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우정을 상징하는 파란빛의 보석을 넣고 돌고래에 왕관을 씌워서 깜찍하게 만들었습니다. 반지는 아래쪽은 민자로, 위쪽은 지름 1.5mm 볼체인으로 디자인해서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착용해 보면 깜찍한 돌고래 모습이 매력적인 반지입니다. 오늘은 착용하면 복도 들어오고 돈도 들어온다고 알려진 돌고래 반지를 소개했습니다. 반지 정보나 금액 등 궁금한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